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천군 내 문화 향유의 창구 역할을 해오던 비상설 영화관이 영업을 중단한 지 10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영화를 공급하던 운영사의 내부 사정으로 문을 닫았던 영화관이 멀티플렉스 영화 사업자와 재협약을 하게 되면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권석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천 수레우라트홀 소공연장.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2주에 한 번 상업영화를 상영하는 비상설 극장으로 활용됐지만 지난해 6월 30일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영화를 공급하던 운영사의 내부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은 영화 상영이 중단된 10개월 동안 전 직원이 영사기사 자격을 취득해 인력 문제를 해소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멀티플렉스 영화 사업자와 재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화 관람을 위해 상설관이 있는 인근 지역으로 나가야 했던 연천 군민들은 비상설관의 운영 재개 소식에 한껏 들떴습니다. 비상설 영화관이 없어지고 난 뒤에 영화 볼 곳이 이제 없어서 의정부 쪽으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하실 것 같으세요? 네, 아주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달 11일부터 둘째, 넷째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매월 8차례에 걸쳐 개봉 영화를 상영합니다. 일반 영화관의 3분의 2 수준인 8,000원에 관람이 가능하고 상영일 일주일 전에 CGV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CGV하고 협약 관계에서 인력적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 부분을 저희 근무하는 수레우라트홀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개관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영화 상영 때마다 상영되는 영화 작품을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홍보드릴 예정이에요. 연천군은 군민들의 문화예술 인프라 해소를 위해 다음 달에는 야외에서 관람하는 별자리 영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고양시와 파주시 경계에 위치한 지하철 3호선 대화역에 지역 숙원 사업인 중앙버스 전용차로와 정류장이 조성됩니다. 오는 7월 개통을 목표로 본격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지하철 3호선 대화역 버스 정류장, 월 평균 56만 명이 이용해 고양시에서 가장 붐비는 정류소입니다. 서울과 고양, 파주, 김포를 오가는 버스 노선이 43개나 되는데 모두 가로변 정류소에 정차합니다. 여기에 택시나 일반 차량이 뒤섞여 교통 혼잡은 물론 사고 위험도 적지 않은 상황. 중앙버스차로와 정류장 신설은 오랜 지역 숙원입니다. 노선이 많아서 좋기는 한데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복잡해요. 많이 좀 복잡하죠. 지난 2006년 중앙로 버스차로 개통 당시 대화역이 종점이 되면서 설치하지 않은 버스 전용차로와 정류장 신설 공사가 18년 만에 시작됐습니다. 일산 백병원에서 일산 서구청 앞까지 중앙차로 800m와 대화역 앞 정류소 두 곳을 설치합니다. 추후 파주시 연결을 고려해 운전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LH가 12억 4,7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중앙버스 정류소와 가로변 정류소의 노선을 분산시켜 교통 혼잡을 줄일 계획입니다. 가변 정류장은 마을버스라든가 광역버스가 정차를 하고 중앙버스 정류장에는 일반 차들이 정차함으로써 지금 현재 가변에만 전부 정차하는 버스를 분리해서 그 혼잡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중앙버스차로 신설로 기존 차로는 일부 조정되고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 교통섬을 정비해 우회전 차선도 넓힙니다. 대화역 중앙버스차로 설치 공사는 상반기 안에 완공해 오는 7월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아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양주시 남면에서 봉사활동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몇 년 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자리가 마련된 건데요. 지역 요양병원 환자들과 일반 주민들까지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화려한 색감의 의상을 곱게 차려입은 주민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무용에서 노래, 연주까지 보는 이들의 마음도 절로 흥겨워집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행사에 너무 준비가 너무 잘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즐겁게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줬으면
저희도 참 영광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주시 남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 열렸습니다. 남면에 위치한 요양병원 주관으로 매년 지역 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이 진행되었었지만 코로나 여파로 열리지 못하다 올해부터 다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산골 오지에 위치해 있어 외부와의 왕래가 드문 것을 감안해 남면 일대 주민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시간이 준비된 겁니다. 남면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료 공연과 음식 나눔 행사가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공연을 하고 식사도 많이 하였는데 양주 시민이건 아니면 동네 분들 또 어려우신 분들 아무나 와서 맛있는 식사와 공연 보시고 오늘 정말 즐겁고 기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용주골레 위반 건축물에 대해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3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시는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자진 시정명령과 수차례 개고 통보를 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철거에는 공무원 5명과 용역 인력 100여 명이 투입됐고 소방서와 경찰서 경비대의 협조를 받아 위반 건축물 3동을 철거했습니다. 파주시는 위반 건축물 소유자들이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매달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